마치 전국 노래자랑 살려본 송이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송이 선생님 저처럼 키가 작아가지고 올해 연세가 92살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정하게 다니시는 것은 건강하다는 그런 뜻이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건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 손을 한번 올려주세요. 두 손 높이. 자, 옆으로 챙겨보세요. 아자자자자자. 다 같이 와자자자. 시작. 아자자자자자. 반대로. 아자자자자자자자자. 아, 됐습니다. 시원하세요? 네. 우리 어머님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안마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싶은데 네,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옆에서 잠시간 이렇게 해봤습니다. 바로 옆에 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자, 만나서 반갑다. 끌어놔주세요. 옆에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30년이 젊어집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왜 30년이 젊어지느냐? 이제 음악을 청춘을 돌려다오 하나 해주세요. 청춘을 돌려다오. 자, 여기 음악이 나가면 청춘아! 그때 두 손 올리고 내 청춘할 때 내리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청춘아! 두 손 올리고 내 청춘할 때 내리쳐. 그다음에 어디 가느냐 할 때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음악 주세요. 박수. 여러분들 선물 받으실 분 내가 주시고 내가
드리고 선물 받으신 딸딸 우리에게 건강을 축복 내려주시고 아빠 축복 아빠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선물을 드리는데 런센스 퀴즈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선물인가 보면 제가 이걸 하나 잠시 보여주고요. 자 우리 속담에 지렁이 너 밟으면 결국 선물을 바보야 다 줘야 되잖아. 손만 들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내려주시고 우리 속담에 지렁이 너 밟으면 제가 문제를 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쉬고 있어야 돼. 다른 사람 다 선물 줘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찬다는 건 애들이 다 알아. 애들도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왜 꿈틀거리냐? 아시는 분? 안 죽어서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정답 덜 죽었습니다. 정답은 덜 죽어서 네 요즘에 보니 소문 갖다 드리세요. 네 다음 문제 또 역시나 또 우리 속담 문제입니다. 우리 속담에 참새가 죽을 때 그래 그건 애들도 다 알아. 참새가 죽을 때 잭하는 건 애들도 다 압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입니다. 참새가 죽을 때 왜 체크할까요? 저쪽에 오는 게 아파서 손 한번 들으세요. 아파서 내 쪽팔린가 맞춥니다. 틀렸습니다. 다른 분 네? 뭐라고요? 시집을 안 가서? 어떻게 여기 언니 승질 났다 여기 언니 알아서 마이크 들고 갈게. 참새니까 죽는다. 참새니까 잭하고 죽는다. 틀렸습니다. 여기 언니 참새가 죽으면서 잭? 근데 틀렸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네 저쪽에 언니 그건 지금이 네 저쪽에 언니 네? 참새가 죽어도 잭한다고? 근데 왜 잭하냐니까? 네, 제가 가운데까지 왔습니다. 저쪽 언니, 네, 네, 아직 죽지를 않아서 무슨 소리 나는 보세요? 땡, 네, 땡입니다. 네, 저쪽 언니, 마지막으로 여기 언니, 어쩌고 땡이야. 미쳤다. 참새가 죽을 때 잭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억울해서 여기 오면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누구 사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성인 틀렸어 자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새는 잭소리밖에 못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혹시 이 자리에 충청도 분 계시나요? 충청도 분 네 역시나 과반수 갑니다. 요런 분들이 정답 맞힐 확률이 많습니다. 보통 중국말로 니하오마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니하와 너도 똑같이 안녕하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치우파르노마 아시는 분 치우파르노마 요거는 중국말로 밥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됩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가 뭐 화장실이 어디냐 아시는 분? 네 여기 여기서 나 아유 임자 나 여기 뒤에 있다니까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네 정답은? 너똥 없다 싸 너는 빼고 똥 없다 싸 아, 틀렸습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네. 뒷간. 네. 똥 어디다 싸? 틀렸습니다. 네, 여정님. 벤소. 틀렸습니다. 네, 조경님. 뒷간. 틀렸어. 네. 똥 어디다 싸?
아, 똥 얻다 싸. 자, 순서가 틀렸어, 순서가. 응. 얻다 똥 싸. 네. 아유, 여기 어머님이 선물 하나 드세요. 아유. 그거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드려. 틀렸어. 자,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아주 쉬운 겁니다. 남자가 잘 들으세요. 남자가 잘 듣고 계시나요? 예. 남자가 옥상에서 이제 그 의자를 쫙 뒤로 싹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냥 누운 게 아니고 홀따닥 벗고 누워 있습니다. 그림이 연상이 되시죠? 저쪽에 보면 똑똑한 거 이해가 가실까봐. 네. 그런데 요거를